일단 재성 선수 한 시즌 독일 데뷔 시즌을 치렀는데 소감 한 마디. 동영상이에요? 어. 아 진짜요? 뭐 제가 하고 싶어했던 유럽 무대 와서 한 시즌 보냈는데 뭐 첫 번째로 드는 생각은 너무 아쉬운 마음이 일단 먼저 큰 것 같고 그렇지만 이 소중한 경험을 할 수 있어서 뿌듯하고 좋았던 것 같아요. 독일 생활 첫 시즌 하면서 좋았던 점과 아쉬웠던 점? 뭐 일단 좋았던 점은 유럽 무대에서 제가 제 실력을 또 제 그런 모습을 보여줄 수 있었다는 것에서 감사하고 또 이런 환경에서 한번 경험할 수 있는 게 축구 선수로서 누구나 겪지 못하는 경험이기 때문에 그런 건 너무나 좋았고 또 생활적인 부분도 개인적인 시간도 많고 또 시간을 보낼 수 있는 시간도 많아서 좋았던 것 같고 아쉬웠던 점은 아무래도 처음이니까 모든 게 낯설고 뭐 어떻게 준비해야 되는지도 모르겠고 그러다 보니까 좀 많이 서툰 게 많아서 좀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런 점이 경기력까지 이어져가지고 좀 많이 아쉬웠던 것 같고 그런 부분을 이제 좀 더 보완을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어요. 다음 시즌에 대한 계획이 있나요? 뭐 우선 저희 팀 감독님이 갑자기 슈투트가르트에 가시는 바람에 일단 감독님이 또 어떻게 새로 바뀐 감독님이 어떻게 하실지는 모르겠고 뭐 일단 제 몸을 먼저 휴식을 취한 다음에 또 제가 이제 다음 시즌을 위해서 잘 뛸 수 있게 몸을 만드는 게 최우선인 것 같고 그 다음은 이제 계획은 이제 쉬는 게 가장 큰 계획인 것 같아요. 지금 다음 시즌 팀 이동에 대한 뭐 계획이나 혹은 뭐 상황 시나리오가 있나요? 뭐 제가 일단 제가 한 시즌 쉬면서 제가 할 수 있는 건 다 최선을 다해서 아쉽지만 다 한 게 사실이고 기다려야 되는 입장인 것 같고요. 뭐 좋은 기회가 된다면 뭐 팀을 옮길 수도 있는 상황이고 아니면 또 남아서 또 다시 한 번 더 2부 리그에서 킬에서 도전을 해야 되는 상황이 될 수도 있는데 뭐 어떤 결과가 나오든 또 제 위치에서 최선을 다해서 제가 목표로 하는 1부 리그에 가는 게 제 목표고 또 그걸 차츰차츰 해나가야 되는 것 같아요. K리그를 평정하고 독일 2부 리그에 진출한 저로서 K리그 MVP 출신으로서 독일 2부 할만하다? 아니다? 뭐 이게 처음에는 첫 경기 이후에는 할만하다 좀 쉽게 생각했는데 이제 역시나 이게 나라가 바뀌고 환경이 바뀌다 보니까 이게 사람이 적응하는데 시간이 필요하다 보니까 아직까지는 좀 힘든 점이 많은데 좀 더 시간이 지나면 충분히 더 잘해낼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고 뭐 조급해하지 않고 천천히 또 한 발짝 한 발짝 걸어 나가고 싶어요. 자, 뭐 이제 6월 달에 또 A매치가 있는데 대표팀 합류하게 된다면 사실 또 이제 또 중요한 흐름이다 보니 네. 그거 한마디. 우선 또 좋은 기회가 돼서 또 대표팀에 가게 된다면 또 저번에 3월 달처럼 또 팀 승리하는 데 있어서 또 득점 같은 부분을 하고 싶고요. 또 우리 대표팀 분위기가 더 좋아질 수 있도록 또 경기력을 더 꾸준히 올려서 또 제 몸 상태도 더 좋게 만들어서 더 좋은 활약으로 팬들에게 보답하고 싶어요. 마지막 질문. 전북이 지금 리그와 챔피언스리그에서 나름 순항하고 있습니다. 전북 팬들에게, 전북 동료들에게 한마디. 네, 전북 현대 팬 여러분들한테 가장 큰 미안함을 갖고 있는데요. 제가 갈 때 인사를 제대로 하지 못해서 너무나 죄송스러운 마음이 있는데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또 전북에 가가지고 인사를 드릴 수 있도록 하겠고 우리 지금 감독님이 바뀐 이후로 많이 또 팬 여러분들도 많이 기대가 워낙 크시기 때문에 그 기대에 다 충족은 하지 못하겠지만 또 지켜봐 주시면 우리 분명 전북 선수들이나 또 감독님이 잘 팀을 만들어서 더 좋은 팀을 만들 수 있을 거라 생각하기 때문에 더 응원해 주시고 기다려 주셨으면 좋겠고 또 전북 현대 선수들 또 동국형을 비롯해서 우리 동료들 지금까지 충분히 잘해 주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고 더 전북의 위상을 높여줬으면 좋겠고 더 이곳에서 전북의 자부심을 더 느낄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. 좋습니다. 재혁입니다. 저희 형 한번 찍어주세요. 네, 제 재혁인데. 가장 옆에서 많이 헌신해주고 희생해준 네. 형인데 큰 형이고 둘째가 여기 이제 재번이가 될 거고 재번이가 저희 그래프로 넣겠습니다. 네. 그리고 재성입니다. 이렇게 설명되고 네. 재혁이가 지금 두 동생들 재번이와 재성이의
뒷바라지를 다 해주고 있고요. 1년에 한 서너 번씩 독일을 왔다 갔다 하고. 네. 어젯밤에 저와 이 독일 민박에서 조금만 그 사진 보냈더니 그 여기 강원도 행성 아니냐고. 모텔 아니었습니다. 강원, 여기 독일입니다. 어쨌든 고생 가장 많은 우리 이재혁입니다. 팬들에게 한마디. 제가 저 팬 아닌데요? 재성이, 재건이 많이 사랑해주세요. 제가 네. 못하면 욕 재건 다 해주셔도 됩니다. 가장 저희 형제 축구하잖아요. 가장 냉철하게 분석해주고 오. 가장 냉정하게 저희 플레이를 말해주고 있어서 좀 경기를 못하고 나면 항상 형 눈치를 가장 크게 봐요, 제가. 내가 이거 되고 있습니다. 축구 잘합니까? 저 좀 찹니다. 좀 차요? 네. 포지션 어디 보는데? 골키퍼요. 아, 골키퍼 잘해요. 같이. 아, 진짜? 가끔 풋살하러 이거 휴가기간에 풋살하면 항상 골키퍼 담당이거든요. 아, 몸이 네. 커졌어. 네. 요즘 맨날 운동했어요. 독일에서 할 게 없어. 아니, 그 아까 찍은 거 우리 와이프가 봤는데. 형, 왜 이렇게 완전히 이게 됐는데? 몸 원래 재혁 씨가 몸이 원래 이러냐고. 지금 벌크업을 좀 한다고 했는데 배만 나와가지고. 이게 지금 나이가 원래 형이 크잖아요. 형이 이렇게 내려오잖아요. 나이만 이렇지 실질적으로 이렇게 제가 이렇게고 아 제가 이렇게고 이렇게 돼 있어. 제가 왕이고 실제 키는 형이... 제가 좀 제잖아요. 아니야. 재성이가 제일 크잖아 키는. 네, 제가 제일 크. 아 신분도 얘가 제일 높아요. 돈을 잘 벌어서 잘 벌어서 신분. 완벽해네. 네. 여기 재성이, 재건이, 재혁이. 네. 네, 그래서 저는 이코노미만 탑니다. 아 맞아요. 형이 그거에 대해서 좀 많이 서운해하고 있는 것 같은데. 아 혹시 그러면 그 아시아나 관계자분들이 이 영상을 나중에 보시게 된다면 이재성 선수가 뭔가를 타게 될 때는 반드시 원 플러스 원으로 업그레이드만 좀 네, 업그레이드만 해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. 네. 아시아나 골드 네. 멤버입니다. 골드 멤버 어필 제대로 했고요. 오케이 그러면 이제 휴가 잘 보내고 네. 네, 우리 한국 와서 또 재밌게 시간 보내고 새로운 시즌을 준비합시다. 이재혁 파이팅. 감사합니다. I'm your fan. 파이팅. 감사합니다.